유력한 대개 국민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.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그동안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.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. 야당에서 변화의 근거를 만들어보고자 민주당과 통합했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혁신해내지 못하고 당을 떠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동 지분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마음의 큰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. 저는 국민 여러분께 또 새정치민주연합 강원 여러분과 지지자들께 큰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. 그 빚을 갚을 길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길밖에 일상입니다. 내년 초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가급적이면 2월 설 전에 신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계획입니다. 그리고 신당 추진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창당실무준비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.